자, 여러분들 혹시 외국계 기업하면 이런 것들이 필수일 거야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세요? 영어, 예, 네, 그렇죠. 또 영어, 영어. 자, 그럼 여러분 결론 났네요. 예, 네, 영어만 쭉 하시면 될것 같은데 또 여러분 그냥 자연스럽게. 근데 다시 한번 프레젠테이션 스킬, 예, 네, 되게 중요하죠. 매우 중요하죠. 또 커뮤니케이션 스킬, 예, 아주 중요한, 그렇죠. 커뮤니케이션이 지금 아주 뭐 정답이라고 얘기할, 뭐가 정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네? 갑자기 왜, 네. 아, 예. 뭐가 정답이라고 할순 없지만 굉장히 저의 개인적으로 업무에서도 중요한 요소들 중에 하나가 영어, 프레젠테이션 스킬,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 스킬. 또 있을까요? 국제적 감각. 어우. 센스 있는 분이신데, 네. 또 뭐가 있을까요? 나라에 대한 문화. 이분들 혹시 이렇게 심으신 분 아니죠? 나라에 대한 이해와, 그렇죠. 저희 유니레버의 경우에는 그 입사하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케이퍼빌리티가 되고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은 그 해외 지사로도 충분히 파견이 되고 그런 신뢰들이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동료의 경우에도 얼마 전에 지금 일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케이스가 있고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아,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되는데, 저희 조직에서는 그 여섯 가지의 리더십에 대한 덕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글로벌 마인셋, 지금 좀 전에 말씀하셨죠. 글로벌 마인셋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익스터널 오리엔테이션. 익스터널 오리엔테이션은 인터널, 익스터널 이 표현이긴 한데, 인터널이 회사 조직 내부라고 한다면, 익스터널이 저에게 있어서는 고객사, 저에게 있어서는 소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중심적이게 아니라, 나에게 고객이 되는 사람 중심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마인세트를 저희 덕목으로 하나 또 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팀 얼라인먼트. 여러분들, 저도 많은 면접을 진행하면서 제가 면접을 받을 때도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여러분은 팀에서 일할 때더 효과를 많이 내십니까? 개인으로 일할 때 효과를 많이 내십니까? 여러분은 제가 그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좀 듣고 싶은데 나는 팀에서 일할 때 내가 더 빚을 낼수 있다. 네 분. 나는 혼자 일할 때더 나의 퍼포먼스를 낼수 있다. 그렇죠. 네, 그렇죠. 나머지 분들은 다 혼자 일할 때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팀 얼라인먼트라는 거는 팀 내에서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업무를 하시다 보면 팀과 팀이 일할 때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마케팅에 있지만 저는 마케팅이라는 부서에서 마케팅 사람들과 일을 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사람과는 거의 일을 하지 않고요. 마케팅과 생산 부서, 마케팅과 영업 부서, 마케팅과 타 부서 이런 식으로 많이 업무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빌드 슈퍼리어 탤런트라는 건 개개인의 어떤 역량, 재능을 계속 개발한다라는 측면이고요. 액션, not debate. 자, 이거는 토익 수준은 아니고 토플 정도 수준의 영어일 것 같은데, 액션, not debate. 뭘까요? 저도 예전에 여러분 자리에 다 있어봤는데, 그럴 때왜 교수님이나 그런 분들 이런 얘기 하시죠? 아이 컨택을 피한다고. 액션, not debate은 어떤 탁상공론적인 것보다도 먼저 액션을 취하는 쪽에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측면에서 액션, not debate예요. 우리가 많은 것들이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bad decision도 good decision이 될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no decision은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action, not debate라는 건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real accountability. 저희 회사가 좀 쉬운 표현을 어렵게 풀려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자, 이 real accountability는 개개인의 책임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국내 기업은 제가 사실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외국계 기업 같은 경우에는 개개인의 어떤 책임감을 굉장히 중요시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개인에게 주어지는 업무의 스콥, 업무의 레인지가 넓기 때문에 본인이 할수 있는, 본인이, 그렇죠. 할수 있는 역량이 더 넓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저는 국내 기업에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의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A부터 Z에서 C부터 F까지만 일을 한대요. 그럼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그 브랜드의 A부터 Z까지 제가 모든 것을 책임을 칩니다. 물론 사고가 났다고 뭐 저한테 모든 책임을 다 떠밀 회사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그런 마인드세트를 제가 갖고 항상 내가 책임을 지겠다라는 생각으로 업무를 임하고 있다는 거고 그거를 저희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덕목으로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여러 글로벌 회사가 있지만 이 여섯 가지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희 회사가 조직을 이끌고 인재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이런 여섯 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고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라는 거죠. 저도 저의 상사와 어떤 그 여러분도 성적표를 봤죠. 그렇죠? 저도 1년을 지나면은 제 1년의 업무에 대한 그 리뷰를 저의 상사분과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여섯 가지 측면에 있어서 면밀하게 같이 리뷰를 해요. 임현택 씨 당신은 이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이 측면에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전년도 대비해서 성장이 없다라면 저는 퇴보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서운 스탠다드 중에 하나인데 반면에 또 좋게 푼다라면 도움이 많이 되는 스탠다드가 돼요. 왜? 내가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고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세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요새 굉장히 경쟁하기 어려우시죠? 네, 저도 저희 처제가 여러분 연배에 있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뭐 제가 옆에서 뭐 조언을 해주고 많은 얘기를 해주지만 현실에서 받아들이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다는 걸 저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굉장히 그런 고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주시고 특히 유니레버, 여러분들이 유니레버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고 또 유니레버가 추구하는 인재상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이 부분을 잘 참고해 주시길 바라고요.